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32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30에서 80mm, 많이 오는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내리는 비인 만큼 저지대 취약 지역은 배수시설을 점검하시고 침수 및 안전사고에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가 32도, 동해안 강릉이 29도에 머물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도 3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낮 동안 서울은 29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영남 지역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휴일인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